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뭐 어떤 고난이 찾아오든 어떤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든 결론은 항상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좋은 결론이 맺어진다고 하니까 이런 말씀을 뭐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렇게 너무 그 내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그것도 또 어떤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구절이라면 그럴수록 그 구절 말씀 안에는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이 결과론적인 이것이 너무 마음이 끌린 나머지 그 일을 가능하게 해주신 주체 그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이 구절은 참 위험한 구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제가 그 원어 그대로 그 직역해서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그 언어나 글에는 이 주어가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좀 그런 습관이 있다 보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그게 빠져 있는데요. 원어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만드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기도 무게가 있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것이 강조가 되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 점은 바로 그 다음 나오는 29절 30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원어로 보면은 29절 30절이 하나님이라는 주어로 아예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 화면으로 이 내용을 이제 그대로 넣어가지고 한번 제가 만들어봤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짧은 두 구절 안에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가 여덟 번 나옵니다. 이 뭐 도배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정신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28절을 읽을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결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이 28절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제대로 구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28절 말씀은 이 두 가지 균형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첫째로 우선되어야 하는 것, 그 우선되어야 하는 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28절을 다시 제가 읽어봐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보니까요, 막 그냥 무조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아니네요. 조건이 있는 게 조건이. 이 조건이 이루어져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복된 인생을 누리게 되는데 그 조건이 뭐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자, 하나님께 삶의 우선순위를 드리고 있는 자, 그분에게 마음을 집중하고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해놓고 이 곧이라는 연결고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28절을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시겠습니까? 이 곧이라는 연결고리는 뭐예요? 앞에 내용을 강화 설명해 주는 게 곧으로 시작되는 연결고리로 나오는 문장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런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겠다는 이 말씀이 그저 변하기 쉬운 이 우리 인간의 감정의 기반을 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에 기반을 둔 것이다. 그 변덕이 죽을 듯하는 아침에는 좋았다가 저녁에는 싫어졌다가 그런 우리 어떤 인간의 감정에다가 기반을 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저는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보고를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부분을 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의역을 해놨더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하시는 일, 바로 그것이 너희가 기뻐해야 할 제목이다. 아, 이게 이번 주 내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울림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하시는 일, 바로 그것이 너희가 기뻐해야 할 제목이다. 모든 우리 신앙 생활을 영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삶의 주체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체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나를 견인하시는 그런 원동력이 되신다는 것, 이 우선순위, 이 질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이 28절 말씀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그 뒤따라야 하는 게 있는데요. 이 28절 말씀이 구현될 때 나타나는 이 삶의 변화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정말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그로 인해서 내 삶에 이렇게 안달복달하고 그냥 안절부절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그것이 넉넉한 여유와 평안함,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책 중에서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이 제목이 벌써 막 팍팍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 순장님들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이 책은요, 정신과 전문의가 쓴 책이에요. 그 책에서는 이제 대인관계에서 그 상처받기 쉬운 게 인간인데 그 상처받는 사람들을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제 그 코치를 해주는 이제 그런 내용의 책인데요. 그 책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 하니까 대인관계에서 그 서운함을 가지는 그 원인은 잘못된 기대 심리 때문이래요. 이 무슨 말씀인지를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경제적인 보상, 칭찬과 격려, 배려를 바라지 않는 것은 상대에게 그러한 기대가 없기 때문이다. 야, 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그 애들을 키우다 보면은 그 아들한테 딸한테 그 상처를 얼마나 받습니까? 이것들이 얼마나 그 부모한테 무례하고 그 못됐고 그 배은망덕한 짓을 많이 합니까? 그러나 우리 자식들한테 상처 별로 안 받아요. 받아도 금방금방 치유가 돼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한테는 기대하는 게 별로 없어서 그래요. 그 뭐 자식들이 다 그런 거지 뭐. 또 어리면 어릴수록 이것들이 뭐 그냥 아직 어려서 그렇다. 기대하는 게 없으니까 상처도 안 받는다는 거.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한테 준 거를 여러분이 시어머니가 드렸다 그러면 관계 벌써 깼을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기대하는 게 많아서 그렇다는, 기대하는 게 많아서. 그 다음 내용도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보호하고 배려해야 할 대상이지 기대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서툴기 그지 없는 아이의 편지 한 통에도 감동받는 이유다. 바라는 게 없으면 실망도 없다. 기대가 없으면 상처도 없다. 그 왜 자꾸 상처를 받느냐? 상대방한테 너무 큰 기대를 가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한테 너무 기대를 갖지 마세요. 돌아오는 건 실망과 상처뿐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그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그 책에서 보니까 이제 그 대인관계에서 갖는 이 서운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저자 전문의, 그 정신과 전문의가 조언하는 게 뭐냐면은 먼저 네 자신을 생각하고 네 자신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조금은 이기적이어도 괜찮다. 가끔은 상대방의 기대를 외면해도 괜찮다. 한 번쯤은 거절해도 괜찮다. 때로는 욕을 먹어도 괜찮다. 지금껏 한없이 친절했던 당신이 조금 변했다고 외면할 사람이라면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떠날 사람이다. 더는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상대가 원하지 않는 배려를 베풀고 되돌아오지 않는 친절을 기대하지 말자. 당신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지금보다 더욱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지금 뭘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네가 너를 보호해라. 너무 사람들한테 친절할 필요 없다. 어떨 때는 좀 이기적으로 그렇게 해도 괜찮다. 그게 너를 보호하는 길이다. 저는 이게 상당히 그 대부분의 그 심리학자들이나 또 정신과 의사들이 권면하는 그런 내용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타당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는 우리는요, 이게 일면 그 좀 머리가 끄덕거려지는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2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더군다나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이 내게 있을 때 어떤 태도가 일어나요? 괜히 잘해줘봤자 뭐 그냥 뭐 저 사람한테 내가 상처나 받지 잘해줄 필요 없어. 이기적으로 난 나만 위해 살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뻔히 상처받을 거 알지만 이러면은 내가 손해보는 느낌 당연히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움츠려드는 게 아니라 여전히 적극적으로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왜? 내게 어떤 믿음이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 이게 손해나는 일이 아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잘해드렸는데 시어머니께서 나한테 그렇게 돌아오는 게 없고 그래서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다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한 30년 뒤에 막 엄청나게 천사 같은 며느리를 보내주셔가지고 그걸 내게 갚아주지 어떻게 아느냐고. 뭐 별로 와닿지 않아 하시기 때문에 막 이런 식으로 뭐 이 땅에서 인간적으로 계산하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보다 더 뛰어넘어가지고 이 땅에서는 내가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내 안에서 작동이 된다면 내 삶이 얼마나 넉넉하고 여유로워지겠습니까? 늘 계산하고 저울질하고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주면 내가 저 사람한테 뭐가 올까? 세상의 대인관계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give and take 아닙니까? 나한테 얼마나 주나 보자. 나도 그만큼 줄 거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그냥 안달복달 그렇게 살지 않아요. 바울은요, 이론적으로 막 이런 거 기록해놓고 자기는 또 뭐 지키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한 몇 년 뒤에 이제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는데요, 제가 이 묵상하다가 그 말씀이 확 떠오르는 겁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빌립보서 1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게 정말 상처받기 쉬운 그런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울의 결론을 보니까 18절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 바울의 넉넉함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같은 목회자로서 정말 부럽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까?
걸핏하면 섭섭하다. 맨날 뭐 나만 손해보는 것 같다. 사실 그게 또 사실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맨날 손해만 보고 살 뿐입니까, 솔직히? 그것도 과장일 뿐더러요. 그 마음의 여유가 없고 좀 넉넉함이 없으니까 나 절대로 손해보지 않겠다는 이런 팽팽한 긴장감으로 살다 보니까 바울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런 저질들, 복음도 그냥 경쟁으로 해가지고 남을 모함하고 해코지하는 저런 것들을 통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현장을 보면서 그래서 나는 이런 것조차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 믿음이 삶 속에 작동이 돼서 삶 속에서 이런 넉넉하고 여유로운 그런 삶이 좀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28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피력하고 있는 바울이 이제 29절부터는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이제 보다 본질적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이제 피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29절 30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29절 30절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신학적 용어로 구원의 다섯 가지 단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할 때 하나님의 미리 아심 이걸 신학적 용어로 예지라고 그러고요. 또 미리 정하심 이걸 예정이라 그럽니다. 예정. 그런가 하면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할 때 이 부르심을 소명 혹은 콜링이라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은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걸 칭이라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걸 영화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지, 예정, 소명, 칭이, 영화 이 분류는요 이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이제 그렇게 설명해 놓은 건데요. 이거를 또 시제적인 차원에서 풀어서 분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건 설명드린 것 같은데 신학적으로 이 구원의 과거 시제가 있는데 그게 칭이에요, 칭이. 그 보통 사람들이 난 이미 구원받았다 이런 표현을 쓴다면 그건 구원의 과거 시제에 해당되는 이 칭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구원의 현재 시제는 성화예요, 성화. 이루어져가고 있는 단계를 그렇게 설명하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구원의 미래 시제는 바로 영화입니다, 영화. 뭐 여러 번 설명드렸고 또 기회가 있으면 이거 중요하니까 다시 이제 풀어 설명을 해야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저는 이 28절, 29절, 30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가 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계획도 없고 대충 충동적으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철저한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철저한 그분의 그 주도하심을 가지고 그렇게 이 구원의 일 계획, 구원의 계획들을 펼쳐나가시고 그걸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요, 그 28절에서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이게 참 대조가 되는 게요,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바로 그 앞에 구절 26절에서는 뭐라고 바울이 고백합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지금 바로 조금 전에 알지 못하나라고 고백을 했는데 여기 와가지고는 우리가 알거니와. 이게 참 묘한 대조를 주는 거 아닙니까? 알지 못하나. 우리는요 정말 미련하고 우리는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뭘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다 주셨으면 우리 벌써 망하고 없습니다. 우리 뭘 구해야 되는지도 모를 만큼 무지할 뿐만 아니라 요즘에 저는요, 내가 참 무식하다는 걸 느끼는 게 가정 예배를 드리면 이제 우리 집 애들이 이제 또 뭐 고등학교 2학년 이런 이제 한창 그 사춘기 애들이 있다가 보니까요, 또 이렇게 입장 곤란한 질문을 많이 해요. 이것들이 그냥 나 그냥 곤란하게 만들려고 일주일 동안 그것만 연구하는지, 그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 내용과 관계없이 근데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거 왜 그런데요 질문을 던지면, 아 나 그거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대답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떠듬떠듬 분명히 내가 안 줄 알았는데 입으로 풀어 설명하려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그 떠듬거리면 또 그 자식이 또 됐어요. 아 이게 애들 말로 이게 얼마나 쪽팔리는 일이에요. 내가 목사가 그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게요, 아, 내가 생각보다 이게 참 무식하다. 내가 아,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정에서 이제 법을 정하려고요. 오늘 다룰 주제 외에서는 벗어나지 말자. 이 목사인데도요, 제 하나님 잘 몰라요. 뭘 구할지조차도 모르는 미련한 인생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 알지 못하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면서 우리가 알거니와, 그 참 우리가 그 무지하고 무식하다는 게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그 저희들을 앉혀놓고 가정예배 드릴 때 그 좋아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송가 중에서 그 참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찬송가 중에 그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이 찬양은요 모른다 행진곡이에요. 모른다 행진곡 1절부터 4절까지 막 계속 모른다예요. 1절도 한번 보세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결론 난 알 수 없도다. 모른대요. 2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결론 난 알 수 없도다. 아무것도 몰라요. 이 사람은 누가 썼는지 몰라도. 또 3절도 보니까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결론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아들 엄청 비웃을 거야 이 사람. 4절도 마찬가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모르는 게 이 찬양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이런 무식한 찬양을 왜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와닿으니까. 이것도 모른다, 저것도 모른다, 이것도 모른다, 저것도 1절도 모른다, 2절도 모른다, 그런가 하면 3절은 아느냐, 그것도 모른다, 4절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아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뭘 아느냐?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결론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식도 없고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저 하나 확실히 아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시되 대충 뭐 아무나 무성의야 그 아니에요. 막 철저하게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차질 없이 어떤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요,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를 설명할 때 원어로 보면 다 과거예요. 이게 지금 네 가지는 우리에게도 과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화 마지막 다섯 번째 영화는요 안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게 영화. 이거는 지금 막연한 미래에 일어날 그 일인데 과거를 썼어요. 과거를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요 애들 뭐 가정예배 드리는데 뭐 질문하는데 뭐 좀 막히는 거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요새는 검색하면 다 나와요. 지식 좀 모자라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 송명희
시인 아시잖아요. 뇌성마비로 중증 뇌성마비였던 그분의 노랫말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없으나,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는데 하나 확실한 건 뭘 아느냐? 하나님 공평하시다. 나 남이 보지 못한, 나 남이 갖지 못한, 지금 가사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나 남이 보, 나 남이, 나 남이 보지 못,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것 재보고 저것 재보니까 공평하다는 게 하나님 공평하시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하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많이 마음이 상하신 분 계세요? 억울하신 분? 우리나라는 지금 하여튼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돼가지고요 울분과 분노가 확산되는 그런 사회예요. 분한 게 많아요. 사람들을 만나보면 막 그렇게 잠을 못 이루고 분해가지고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고 그러면서 그런가 하면은 교회 또 교회는 또 우리 같은 미련한 인간 목사가 교회를 당회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이끌어 가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도 억울한 분이 많아요. 아마 모르긴 해도 이 안에 지금 저한테 상처받아가지고 그렇게 막 힘든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 예배 마치고 오시면 제가 사과를 드릴게요. 이 교회 안에 막 분한 분이 많으세요. 막 억울하고 막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그런 분이 많으세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상하고 저렇게 아프고 또 그런가 하면은 그 시어머니 때문에 힘드신 분 계세요. 그 며느리한테 상처받아가지고 마음이 힘든 우리 어르신들이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필요해요. 이런저런 상황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내 이 아픔을 통해 이 눈물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영적인 은혜를 주실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 삶에 확 고한 목표가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자, 2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거기에 이유가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목표가. 첫 번째 목표가 뭡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목표가 뭐예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목표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도 인생의 목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뭐 지금 저한테 뭐 반항을 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시죠? 그 대답을 안 하시는 건 그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런 단계 단계별로 계획하고 예정하셨던 많은 일들을 이루어 내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믿는 순간 여러분 인생에 두 가지 인생의 목표가 생긴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어떤 목표가 생기느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인생의 목표가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나니. 왜 미리 정하셨다고요? 바울 서신에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이런 표현을 이제 몇 번 그 쓴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안 오니. 뭐 제가 뭐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여러분에게 베풉니다. 이렇게 할 자격은 없지만요. 저도 제 인생은 송두리째 여러분을 위해서 섬기는 종의 자리에 저는 왔다고 생각하는데 제 목표는 뭐라고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내적인 성숙과 내적인 변화를 꿈꾸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옛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게 10절이 왜 그래야만 되느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포인트를 알겠습니까? 저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었다. 목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대한민국 교회들마다 종합 세트로 나오는 게 이거 아닙니까?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 오늘 교회 안에 여러분 수군거리는 거, 카톡으로 그냥 근거도 없는 가짜뉴스로 퍼나르는 사람들, 마음의 울분을 정제시키지도 않고 그냥 막 쏟아내는 사람들, 오늘 교회 안에, 오늘 예수 믿는 가정 안에 여기서 이미 벗어버리라고 하신 이 말씀들이 여전히 이렇게 그냥 횡행하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 믿고도 우리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 지금 화장실 하나 있는 집에 사는데 내 인생의 목표는 화장실 두 개 있는 집으로 이사 가는 거라고 그런 꿈을 가지는 거 좋은 거지만요.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목표가 뭐냐? 나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야. 내 속사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뭐 제자 훈련 하는데 분당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제자 훈련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작은 예수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집사님은 제자 훈련 받으셨어요? 아직도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집사님은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아직 왜 그러세요? 그 제자 훈련을 받았다 안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자 훈련 1년 했다고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제자 훈련을 받는다는 건 내 안에 선명한 내 인생을 건 목표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내 호흡이 닿는 그 시간까지 내가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내 도덕성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날 구원해 주신 차질 없이 구원해 주신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래서 교회에서요 뭐라고 설치고 다녀도 인격이 안 된 사람은 그거는 뭐 글쎄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인격이 안 된 그건 옳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 왜 교회에서 그 아름다운 천사의 말 교회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말하는 사람들 내용을 내가 녹음해서 타이프쳐서 보면 그 주옥 같은 말일 거예요. 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 사탄의 그릇에 담아가지고 혈기 부리고 막 못 먹이 핏대 세우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느냐고. 왜 그걸 그 왜 그 천사의 말을 그 왜 사단의 그릇에 담아가지고 분냉과 혈기로 하느냐고요. 교회 안에서 뭐 목사 가장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저는 내일 장례식 치러 축구 없어요. 저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난 작은 예수가 되는 게 목표야. 5만 명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고 작은 예수가 되는 게 목표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 앞에 내 비록 이것들한테 그냥 큰 유산은 못 남겨줘도 그래도 이것들이 우리를 추억할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작은 예수가 되려고 애쓰던 크리스찬이었노라고, 그게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목표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인생, 이 목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떠올라졌는데요. 여기서 지금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가 이 뭘 의미하느냐? 자, 먼저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추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게 뭔지를 그대로 다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어떠한가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과시하지 않고 있는 채 하지 않고 있다고 휘두르지 않고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희생하면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체, 그분이 보여주신 그 모습이 피력이 되는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9절에서 우리 성부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성부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가 내 목표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주님이 높아지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 히브리서 10장 13절에 보니까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네. 여러분 그 발등상이 되게 하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발 아래에 원수들을 두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목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작은 예수가 되기 원합니다. 내 비록 능력도 없고 뭐 갖춘 실력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내 인격이 내 속사람이 예수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는 온전히 예수님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만 모여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제가 하지도 않은 걸 모함해가지고 편하려는 이런 사람들도 나쁜 사람이고요 여러분이 저를 지나치게 띄우는 그 사람도 똑같이 나쁜 사람이에요. 더 나쁠지 몰라요. 없는 말 만들어서 퍼뜨리면 그냥 내 인격만 좀 상하고 끝나지만 여러분이 저를 지나치게 높이면 저를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로 만드는 짓이에요. 교회는 누구도 높임을 받을 사람은 없고 예수 그분 한 분 그분이 가장 높임을 받는 내 인생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거 그분이 존귀히 여김을 받는 거 한국 교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조롱을 당하는 이것 견딜 수 없는 아픔을 아무도 안 느낀다면 그게 우리의 실력인 거예요. 가장 고통해야 되는 거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는 거 내가 견딜 수 없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녹여놓은 것 같은 찬양을 제가 하나 발견했는데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실 때 내 마음에서 내게 발견한 이 두 가지 인생의 목표 아버지 오늘 제가 온전히 그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노래하기 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마음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내 심장으로 노래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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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 내 마음으로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내 영혼이 노래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보좌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후렴부터 천천히 한 번 더 찬양할 텐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너무 불합리한 세상에서 억울하고 마음이 상하고 늘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상처받은 분 계시면 오늘 이 한 말씀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철두철미한 구원 계획을 통하여 오늘 날 구원해 주실 때 하나님이 가지셨던 두 가지 소원, 두 가지 목표 이제 오늘부터 이 내 목표가 되기 원하는데 아버지 저는 작은 예수가 되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주님이 논리를 뛰어넘는 낮아지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갔던 아버지 작은 예수의 길을 예수 닮은 인격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하나님이 높이 모든 이름 위에 모든 만물 위에 높이 세워주셨던 것처럼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이 목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후렴부터 천천히 가사를 음미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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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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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몸을 영변하시는 여러분 뭘 아십니까? 내가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가지,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불합리하고 공의롭지 않은, 정의롭지 않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아픕니다.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고 마음에 울분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이 땅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날 다스려 주시는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아버지 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오늘의 내 눈물의 의미를 아시는 주님, 이 일들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만들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감격하며 바라보기 원합니다. 철저한 구원 계획을 통하여 날 구원해 주신 그 주님, 두 가지 목표를 가지셨다 했으니 이제 그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걸어가셨던 것처럼 베풀고 섬기고 있는 척하지 않고 과시하지 않고 떠벌리지 않고 연약한 자들 눈물을 닦아주며 주님의 인격,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가 하면 주님 만물 위에 높임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 아버지 이 두 가지 인생을 걸고 가지는 이 목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또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기쁨이 되고 행복한 요소가 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또 믿음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저희들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